가나의 연속 두 골엔 탄식이 새어나왔지만 뒤이은 우리 팀의 많은 골은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번 대회 청소년 대표를 가장 많이 배출한 용인 신갈고 선수들. 선배들이 득점 기회를 놓치자 자신의 잘못인 양 안타까워합니다. 도심 곳곳에서 이어진 응원전. 비록 졌지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열심히 많이들 하셨고 그리고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저는 만족합니다. 누구보다 가슴 졸인 건 가족들입니다. 8강까지 올라간 것만도 뭐 한 18년 만이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 선수들 자신감 얻고 왔을 겁니다. 26년 전 멕시코 신화의 주역인 신현우 감독은 한국 축구에 더 큰 가능성을 봤다며 격려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 현대 축구에 맞는 그런 그 어떤 기술이나 전술적인 응용력, 경기 운영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상당히 발전했다고 봅니다. 축구팬들은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뜨거운 갈채를 보냈습니다. KBS 뉴스 정하연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가을 정취를 느끼기에 좋은 날이었는데요. 잠시 즐겨보시죠. 무르익은 가을 속으로 박은주 기자가 안내합니다. 곳곳마다 수채 물감이 흩뿌려진 듯 빨간 단풍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암괴석들 사이에서 출렁이는 오색 물결은 가을빛을 담뿍 머금고 있습니다. 깊어진 가을을 놓칠세라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정상에 오르자 아픈 다리도 있고 그저 환한 웃음만 나옵니다. 단풍 물결은 대관령 목장까지 예쁘게 수놓았습니다. 양떼와 어우러져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드넓은 바다를 마주한 사찰의 불상 앞. 수능을 한 달 남겨둔 수험생 가족들의 간절한 기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빛깔, 가을 들녘의 황금색. 누렇게 익은 벼들을 수확하는 기쁨에 마음은 벌써 풍성해집니다. 국화꽃은 곱디고 온 정원을 선보였습니다. 알록달록한 빛깔에 시선을 뺏긴 나들이객들은 가을을 마음껏 즐기느라 발걸음을 쉽게 떼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지금 부산 국제영화제 열기로 부산 곳곳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전국에서 몰려온 영화 팬들로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성원 기자입니다. 해운대 특설 무대 앞을 영화 팬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키무라 타쿠야, 이병헌, 조시 하트넷, 일본과 한국, 미국 인기 배우들이 등장할 때마다 팬들의 환호가 이어집니다. 음악의 스타들을 직접 만나는 야외 무대 행사, 국제 영화제의 매력이자 즐거움입니다. 일본에서 키무라 타쿠야를 본 적이 없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세명 세계에서 제일 멋있는 남자 세명 볼 수 있어서 진짜 최고예요. 해운대 피프 빌리지와 광복동 피프 광장에서도 각종 야외 무대와 체험 행사가 열려 영화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습니다. 영화도 같이 관람하려고 했는데요. 영화표는 못 구해서 그냥 배우들도 많이 오고 이래서 그거 구경하고 이 분위기 구경하려고. 주말을 맞아 부산을 찾은 국내외 영화팬들로 전체 30여 개 상영관에서 매진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영화 상영 행사 132회 가운데 110회가 객석을 가득 채운 채 진행됐습니다. 개막 사흘째 주말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는 그 축제의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이 갑작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정인석 특파원입니다. 노벨상 수상 소식에 자신도 깜짝 놀랐다는 오바마 대통령은 스스로 상 받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한 일보다는 앞으로 할 일을 평가한 것으로 본다며 잘하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I will accept this award as a call to action. A call for all nations to confront the common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백악관은 핵 없는 세상을 향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Those are just a few of examples that I think we'll continue to push on and hopefully this will give lift to some of them. 또 140만 달러의 상금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발표 하루가 지나도록 오바마의 노벨상 수상을 둘러싼 자격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향후 미칠 파장에 대한 견해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He's actually getting the prize for not actually having done anything yet. So it creates, I think, as many vulnerabilities as it adds, unfortunately. 우리에겐 북핵 문제가 관심입니다. 노벨상 수상으로 국제 공조는 더 힘을 받겠지만 역으로 북한에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정인석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를 이끌고 10배가 넘는 왜군을 물리친 명량 대첩이 오늘 재현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이준현 기자입니다. 빨간 깃발을 단 외선 100여 척이 울돌목 해역으로 들어옵니다. 울돌목의 빠른 물살에 외선들이 주춤하자 우리 수군은 함포 공격을 퍼붓습니다. 외선은 금방 불길에 휩싸이고 배를 맞댄 우리 수군의 공격에 왜군들은 줄행랑을 치다 결국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412년 전 정유재랑 당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판옥선을 이끌고 133척의 외선을 격퇴한 명량대첩이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소설로는 좀 별로 그렇게 느낌이 안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엄청 치열했던. 소설 도입부의 명량대첩의 상황을 담은 소설가 김훈 씨도 생동감 넘치는 전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옛날에 그 400여 년 전에 그 고난과 그 운명을 전환하는 힘,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명량대첩 축제에서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이순신 장군의 의병술 강강술래도 선보였습니다. 또 백의종군 입성식과 평화행진 길놀이 등 30여 가지의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내일은 명량대첩이 한 차례 더 재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진현입니다. 가정집에서 냉장고가 갑자기 폭발해 이웃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 강민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펑 하는 굉음 소리가 났습니다. 집 베란다에 창문 창틀이 다 떨어지면서 창문이 밑으로 추락을 했거든요. 8층이나 뭐 10층 사람들은 밖으로 아이들 데리고 다 대피할 정도였고요. 그 시각 막 외출하려던 집주인 이 씨가 급히 돌아와 보니 냉장고가 폭발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만든 670리터짜리 냉장고였는데 폭발의 충격으로 음식물은 모두 쏟아져 있었고 냉장고 옆 창문과 창틀 일부까지 깨지고